또 욕망이 또 욕망이 불타오른다. 불타오르네. 일단 곱창입니다. 저희가 이성을 잃고 먼저 뜯어버렸습니다. 그 주먹밥을 1인 1주먹밥인데 내 손은 뜨거워도 괜찮다. 너를 비벼줄 수만 있다면. 아 뜨거! 씨발. 젓가락을 쓰세요. 안 돼요. 젓가락 아 남자니까. 그건 예, 곱창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. 와 욕망... 참기름 냄새가 여기까지 나. 참기름 아, 넣어. 참기름 넣어. 맛있겠다 맛있겠다. 자, 아 너무 뜨거운데. 와 아니야 아니야 빨간 거 고추장입니다. 당연히 고추장이 빨갛죠 그러면. 쌈장. 쌈장. 아 사실은 여기에 생마늘 넣어서 제가 진짜 맛있게 먹는 관리도 있습니다. 상추. 대충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올려줍니다. 그리고 비벼. 맛있겠다. 소리 봐 소리 봐. 정말 뻔지고 새벽 1시에 솔직히 25시간은 솔직히 좀 오버한 것 같고 20시간 정도 맞지? 20시간 곱창을 손으로 먹는다? 스튜핏. 곱창을 손으로 먹는 게 스튜핏인데 왜 손으로 먹고 계세요? 혹시라도 새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미스. 아 유명하신 분들 거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희 같은 그럼 미스 누가 하는 건데요? 테스터우님께서 하고 계십니다. 미스 참기름. 그걸 제가 제일부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? 그건 내일 생각해. 맛있어. 아니 뭐 인도예요 여기? 세상을 다 가진 기분. 아 오늘 첫 끼인데 이게 약간 매콤하다. 곱창 자체가 약간 매콤한데 주먹밥이랑 먹으니까 맛있네. 아 쌈 싸먹을 때 스킬 하나 들어갑니다. 대부분 쌈을 상추에다 싸죠. 역발상. 당연한 역발상 갑니다. 그 내용물부터 차례대로 넣어주세요. 마늘 찍어. 네. 밥 위에 올려. 네. 고추 찍어. 네. 넣어. 그 다음에 상추를 위로 올립니다. 거꾸로. 거꾸로 쌈이라고. 이렇게도 먹는 겁니다.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지금 내가 젓가락을 언제 깨작깨작 먹고 앉아있어. 지금 19시간이요 20시간을 굶고 지금 먹고 있는데. 우리 옛날에 배고팠을 때. 네. 저희 집 안 가는데요. 저희 집 밥 토박 3개 맨날 챙겨 먹었어요. 어린이 여러분 이런 당근 꼭 드셔야 됩니다. 근데 전 컸으니까 안 먹을게요. 아니 편식하지 마 진짜. 아껴먹는 거예요. 당근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셔. 고기는 그냥 고기 그대로. 내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끼고 먹는 게 편한데? 어? 이렇게 많이 먹어. 곱창? 들어가셨어요? 아니요.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 하나 있습니다. 진짜 뭐 맛이 있어요. 행복하자. 뭐라고요? 다시 한번 해주세요. 뭐요? 맛이 있습니다. 바쁘지 말고. 와 근데 맵다. 내가 기린 자동까지 한 판 다 먹어봤거든. 네? 근데 이게 맵네. 제가 진짜 많이 먹거든요. 먹는 거 좋아하고 운동을 그만뒀다가 안 되겠는 거야.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. 그래서 헬스장을 갔어. 등록하러. 인바디를 측정해 보니까 운동을 그렇게 안 해도 될 정도야.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? 해야지 그래도. 몸무게 몇이에요? 71kg요.
키 67에 몸무게 71kg. 70점 뭔데요? 키가요? 팩트로? 아니 왜 자꾸 67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도대체? 아 그리고 예? 네? 키 갖고 뭐라 하지 마세요 진짜. 잘 들어 보는 사람들 여러분, 키 가지고 뭐라 놀리는 거는 진짜 인신공격 중에 그것보다 센 인신공격은 없는 거예요. 내 코 빨갛다고 맨날 놀리잖아요. 당신 루돌프 아니에요? 제가 산타클로스 할까요? 뭐 난쟁이세요? 일곱 난장이세요? 눈 깜짝할 사이 다 부러졌어. 어 찍어 찍어. 맛있어. 다 먹... 마지막 한 입까지 야무지게 먹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개인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어 좋아. 이런 거 좋아. 범죄도시 장첸. 하지 말라. 하지 말라. 하지 마 이 개새끼야. 하지 마 이 개새끼야. 영상 마칠게요. 영상 마칠게요.